도민이 형이 우정 씨 좋아하는 거 몰랐습니까? 화가 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내 입장도 좀 생각해 줘야죠. 재빈 씨 입장이요? 화경 씨가 도빈이 형을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화경 씨만 바라보는 내 마음 같은 건 안 보이죠. 도빈이 형 눈에도 화경 씨 마음이 안 보일 거란 생각 안 해봤습니까? 도빈이 형은 지금 호텔 사건 이후 우정 씨가 오해할까 봐 우정 씨 마음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뿐이라고요. 어떻게 내가 아니라 우정일 수가 있죠? 어떻게 내 앞에서 우정이한테 프로포즈를 할 수가 있냐고요? 그럼 화경 씨는 어떻게 내 앞에서 형한테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까? 내 눈에 재빈 씨가 받은 상처는 잘 안 보여요. 내가 받은 상처, 질투, 굴욕감 이런 것들만 생각나고 화가 나요. 먼저 갈게요. 아시잖아요, 우리 엄마 지금 상황. 그런데 제가 윤 PD님한테 이런 데서 프로포즈 받고 설레어하고 그런다는 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걸리고 그래요. 알아요, 그 마음. 그래서 제가 더 곁에 있어주고 싶은 겁니다. 한 선배님하고 우정 씨한테 힘이 되고 의지가 돼주고 싶어요. 듬직한 내 편 한 명 생겼다고 생각해요. 한 선배님하고 우정 씨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하고 저도 같이 싸워줄 거예요. 그 상대가 화경이어도요? 미성가 사람들이어도요? 물론이죠. 달콤한 연애가 아니어도 좋아요. 우정 씨한테 버팀목이 돼주고 싶은 겁니다. 진심으로. 그 모습 그대로네요. 결국 시간은 흐르겠죠. 분명히 찾아오겠죠. 내가 여기에 있어요. 이제 웃어.